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이 음팀 김진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활동가들이 지금 함께 찾아가고 있는 이곳은 청주동물원. 바니와 다리를 보러 왔습니다. 바니, 다리 잘 있나? 공사. 바로 보이는구만. 원숭이였고. 바니와 다리를 돌고 와주시는 사육사분을 따라 공사로 향했어요. 바니와 다리에게 더 좋은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완공되면 반다리는 시멘트 대신 흙바닥을 밟을 수 있어요. 이제 반다리를 만나러 가볼까요? 공사 기간 동안 지내고 있는 방사장 안에서 바니를 처음 만났어요. 바니와 다리가 합사하면서 둘에게 서열이 생겼어요. 다리가 몸집이 커진 바니에게 기가 죽어 초반이랑은 사뭇 달리 조금 움츠러들어 있다고 했어요. 네네네. 식단도 많이 개선. 마침 밥 먹는 시간이라 바니와 다리가 먹는 음식을 볼 수 있었어요. 야생 환경처럼 방사장 안에 숨겨두어서 찾아 먹도록 하고 있대요. 고미를 만나러 전주 동물원에 도착. 곰사를 향해서 가는 길, 갑갑한 유리 대신 나무를 이용해 트인 벽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고미는 아직 다른 곰들과 합사를 하지 못해서 고미를 만나러 내실로 향합니다. 적응을 하기 힘들었던 고미가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되었을까요? 고미를 몇 차례 봐왔던 담당 활동가들은 고미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반가워했어요. 고미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처음 구출되어 이사한 고미는 얼굴도 잘 내밀지 않고 움츠리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 지금은 보다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우리를 조금 궁금해하는 것처럼도 느껴졌어요. 이렇게 가까이도 오고요. 두려움이 많고 힘이 없는 처음의 고미. 지금의 발걸음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기도 해요. 조금만 더 고미가 힘을 내주면 다른 반달곰과 곧 합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미의 신체가 건강해지는 만큼 앞으로 마음도 더 건강해지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곰들을 이렇게나 가까이서 그리고 애정을 듬뿍 가지고서 만나는 건 저에겐 처음이었어요. 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반가우면서도 어딘지 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곰들의 건강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네. 변이 황금색이네.